방송인 토니안이 대충 사는 일상을 공개했다. 방의 보일러는 고장 난 지 2년이 훌쩍 지났고 화장실 조명은 이달 넘게 불이 나간 상태였다. 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토니안의 집이 공개됐다. 특히 토니안의 방은 곳곳에 옷과 양말이 널브러진 것은 물론 혼술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4년 전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어 토니아는 발을 집게처럼 사용해 능수능란하게 바지를 집어 올리고 양말은 눈에 안 보이는 구석으로 익숙하게 밀어넣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MC 서장훈은 허리를 구부리기 싫어서 발로 그러는 거냐? 저 정도면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토니안의 집에 전 동거인이었던 고승우 변호사가 방문했고 그는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토니안을 목격했다. 토니안은 불 끄고 뭐 하냐? 라는 고승우의 말에 화장실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 전구가 안 켜진 지 이달이 됐다라고 답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토니안이 로션을 바르는 동안 방 안을 둘러보던 고승우는 방이 좀 쌀쌀하다라고 말했고 토니안은 이번에도 방의 보일러가 고장 지 2년이 됐다. 겨울에는 대충 파카를 입고 잔다라고 털어놨다. 고승우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추운데 보일러는 고쳐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토니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 방만 그렇다. 어차피 거실은 따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승우는 토니안의 방 안에서 곰팡이 핀 정체불명의 액체들까지 찾아냈고 영상을 본 토니안의 어머니는 액체들을 저렇게 그냥 냅두는 거다라면서 화를 꾹 참는 모습을 보였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